테슬라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저는 궁극적인 목표가는 이 상승 추세 상단 라인인 가격대로 보자면 엔비디아는 깃발 형태의 수렴을 통해 제가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고 약 56%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네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17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2월 16일 금요일 장 마감 후인 겁니다 좋아요로 동영상 저장해두시고 다음 주 장 시작할 때 한 번 더 영상 보시고 시장 대응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금요일날 시장이 하락하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말 내내 월요일까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주말에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하나와 댓글 하나는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니 좋아요 하나와 감사하다는 댓글 하나까지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하락한 이유를 굳이 찾아보자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가지고 또 다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거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계속 지표들이 발표하면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걸 반복하고 있지만 그 움직임 역시 결국에는 상승 추세 안에서의 미세한 움직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나스닥 종합지수 봤을 때 0.8%가량 하락해 주었지만 뭐 상승 추세를 깨고 그러한 모습은 아직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상승 추세를 타고 21년도 전고점까지 오게 될 거라고 큰 그림으로는 그렇게 그려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따가 QQQ 설명할 때도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도 마찬가지로 어제 0.4%가량 하락을 해주었지만 제가 표시해둔 이 위에 있는 검정색 선 라인, 지지 라인 전혀 깨지지 않고 아직도 노란색 선 21선 타고 상승 중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스닥 종합지수, 다우존스 다 상승 추세 안에서의 하락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QQQ도 마찬가지죠. 결국엔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이었을 뿐이고 너무 지표들에 의해서 이리일비하지 말고 큰 추세를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큰 추세에 있어서도 상승 추세, 그 조그마한 추세에 있어서도 상승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상승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한 QQQ를 주봉으로 봤을 때 자, 이게 21년도 고점입니다. QQQ로 보시면 21년도 고점을 지금 넘은 상태입니다. 만약 QQQ가 하락할 것이었으면 쌍봉을 만들고 여기서 하락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고점을 돌파하고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길게 봤을 때는 이만큼의 상승이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큰 그림으로는 그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큰 그림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그려나가고 매일매일 그 큰 그림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면서 방향성을 수정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여는 총재들이 올해는 세 번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저 또한 올해 세 번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간으로 보자면 5-6월에 한 번, 7-8월에 한 번, 대선이 있기 때문에 12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를 세 번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T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QQQ에서의 지지 라인이 나올 때마다 제가 TQQQ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TQQQ 보시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때 매수 진행하면서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고 지금까지 약 33% 정도 상승을 보여주었고 다시 한번 하단에 왔을 때 양봉이 뜨게 되면은 그때 또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직 단기 지표가 골든크로스가 나진 않았지만 이제 곧 또다시 골든크로스가 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XOXL 보기 전에 XOXX로 한번 차트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OXX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만약 이 부분에서 하락할 거였다면은 쌍봉을 만들고 하락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쌍봉으로 떨어지지 않고 지금 N자형 파동으로 전고점을 뚫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만큼의 추세가 전고점 돌파 이후로 한 번 더 나와줄 거라고 큰 그림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XOXL 차트 보면은 XOXL도 어제 2% 정도 하락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자,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꾸준히 이때도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면서 지금까지 약 66%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 최근에 매수 타점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양봉이 뜨면은 저는 매수를 진입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매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상승하는 양봉이 나와줬으면
어제는 이제 들어갔을 것 같은데 어제는 양봉이 나와주었긴 했지만 하락하는 양봉이었습니다. 자, 이제 상승하는 양봉 한 번 더 나와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저는 그때 매수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TMF 보시면 단기 지표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왔고 중기 바닥 다지고 있고 장기 지표도 지금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NVDA입니다. 자, 엔비디아 보시면 이러한 상승 추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는 깃발 형태의 수렴을 통해 에너지를 모아가면서 계속적인 저항대 500달러를 뚫고 상승을 해주는 그러한 패턴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고 지금까지 약 56%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이때부터 핑크색선 5일선이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하면 된다라고 언급해드렸었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핑크색선 깨지 않으면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한 5일선 깨지 않고 5일선 타고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5일선 깨질 때 10% 정도 비중 축소, 그 다음에 파란색선 11선 깨질 때 비중 축소, 그 다음에 노란색선 21선 깨질 때 비중 축소 이런 식으로 분할로 매도해 나가는 겁니다. 매수도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왜 엔비디아는 이러한 상승 추세가 아니라 깃발형의 상승 추세냐, 그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느냐 라고 보시면, 자, 브루드컴의 차트가 엔비디아보다 먼저 이러한 깃발 형태의 차트로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던 겁니다. 자, 하나 더 좀 보여드리자면 최근에 드렸던 리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하는 구간,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 거고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고 나서 그날 바로 38%가량 올랐고 그 다음날 또 18%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월트 디즈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저희가 더 미리 매수를 진행했던 종목이죠. 월트 디즈니 보시면 지금 리프트와 차트 똑같습니다. 하락하는 추세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이 구간 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 겁니다. 진짜형 파동의 상승 초입 부분인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 거고 지금까지 약 25%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도 5일선 깨지 않고 핑크색선 5일선 타고 상승 중에 있고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는 125달러 보고 가고 있습니다. 만약 5일선이 깨지거나 아니면 하락하는 큰 음봉이 나왔을 때는 저는 비중 축소로 대응하고 나머지 비중을 이제 125달러까지 끌고 나갈 생각입니다. 자, 리프트도 마찬가지죠. 이 1000일선이 있는 29달러 부근까지 궁극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아직 많이 남은 상태니까 지금 이렇게 큰 하락하는 음봉이 나왔을 때 비중 축소를 하고 또 핑크색선 5일선이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해주시면서 목표가까지 한번 보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리게티 컴퓨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락하는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하는 이 구간에서 제가 매수 타점을 알려드린 겁니다. 제가 매수 타점 이날 공유해드렸는데 어제 증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6%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제가 차트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차트를 볼 줄 모르면 애플이 왜 하락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 애플은 이러한 세 단계의 박스권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의 상승 추세가 있는 겁니다.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소액으로 매수를 진행할 수 있고 왜 소액으로 진행하느냐? 애플은 이만큼의 하락폭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플이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해드렸고 저 또한 애플을 지금 이 첫 번째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소액으로 매수를 진행한 상태지만 크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소액으로만 들어간 상태입니다. 애플이 만약 이 세 번째 박스권 이 하단 라인 가격으로 보자면 144달러 부근입니다. 이때는 1000일선 검정색선 라인과도 만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애플이 만약 144달러까지 하락했을 경우에는 저는 강력 매수 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어제 0.2%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거의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지금 테슬라 보시면 이러한 하락 추세 이제는 마무리하고 이 부분에서 지지 후 반등해 주면서 이 추세가 이제는 이런 식으로 변한 겁니다. 이러한 상승 추세로 저는 지금 돌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매수를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말씀드렸고 저희는 이미 한번 어제 7%가량 상승을 맛본 것이죠. 제가 이때 최저점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 이유는 중기 장기
다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 자,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 빨간색 선 라인, 이게 240선입니다. 이 빨간색 선 라인에서도 지금 계속 지지해 주려는 노력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때 매수를 진행한 것입니다. 자, 지금도 계속 양봉으로 빨간색 선 지켜주려고 하고 있고, 결국에는 반등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도 단기 지표가 당연히 골든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이때 매수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거고, 테슬라가 만약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파란색 선 481선 가격으로 보자면 100달러 부근입니다. 이 100달러 부근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100달러 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가능성도 희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선 딱 지지할 때 매수를 진행한 것입니다. 테슬라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매수 타점 알려드린 것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하나의 매수 타점이 지금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저는 궁극적인 목표가는 이 상승 추세 상단 라인인 가격대로 보자면 한 300달러 부근을 중장기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오랜 기간 걸리겠지만 일단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보시면 큰 추세에 있어서 상승 추세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저 또한 이 하단 라인에 왔을 때 계속적으로 알파벳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제가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고 나서 한 15%가량 상승을 보여주었고, 자, 아까 QQQ 설명드렸던 분들은 차트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QQQ 보시면 21년도 전고점을 돌파하고 한 번 더 큰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알파벳도 제가 봤을 때는 상승 추세를 타고 결국에는 이 21년도 전고점을 넘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단 라인에 왔을 때는 저는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어제 20%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은 자, 봤을 때는 너무 큰 상승을 보여준 나머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저희가 N자형 파동의 상승 초입 부근이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린 겁니다. 그 후로 약 지금까지 240% 가량 상승을 보여주었고, 핑크색서 5일선 단 한 번도 깨짐 없이 여기까지 1000달러 부근까지 올라와 준 겁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어제 핑크색서 5일선 깨졌기 때문에 저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또다시 비중 축소를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할로 매도해 주시면 큰 수익, 큰 추세 대부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이때부터 지금 단기 지표가 데드크로스 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으니 이때처럼 또다시 마이크로소프트는 횡보하는 구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 마이크로소프트 한 번 더 모아가면서 한 15%가량 수익을 한번 먹었었고, 또다시 횡보하는 구간 나오고 나서 지지 후 반등할 때 제가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현 시대에 있어서 대장주기 때문에 꼭 매매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죠.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도 어제 4%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는 큰 상승 추세 나오기 직전이 이때 최저점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약 58%가량 상승을 보여줬었죠. 자, 팔란티어 테크는 제가 21년도 고점 부분에서 지금 저항 라인을 막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이 핑크색 선 5일선 한번 깨질 때 비중 축소, 그 다음에는 이제 11선 깨지면은 또 비중 축소해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도 어제 2%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의 움직임이고, 하단 라인에 왔을 때는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고 계속적인 큰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매수 타점 알려드렸을 때 그날 바로 24%가량 상승해 주었고, 지금도 역시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가격대에 와 있습니다. 자, 중기 지표도 지금 바닥권에서 쌍바닥 나오면서 상승해 주고 있고, 장기 지표도 지금 바닥권에서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비안 오토모티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 오토모티브는 지금 쌍바닥 패턴의 바닥권이기 때문에 어제 큰 하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0.3%가량 하락해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리비안 같은 경우는 2월 21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저는 그 실적 발표 보기 전까지는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지금 쌍바닥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AMD 인텔 퀄컴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이러한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에서 제가 하단에 왔을 때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약 36%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제는 AMD는 이 전고점을 돌파해주었기 때문에 이 전고점 저항 라인을 가격대로 해가지고 지지 라인이 형성되는
되는 겁니다. 그 지지 라인은 가격으로 보자면 162달러 부근이고 1월 31일 날에도 정확히 162달러를 찍고 반등해 주면서 제가 162달러 부근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만 하나의 매수 타점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자, 이제 162달러 위에서는 하나의 박스권으로 해가지고 상승 또는 횡보가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162달러가 깨지기 전까지는 뭐 하락 추세다 그런 걸 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도 어제 1.2%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인텔도 큰 추세에 있어서 하락하고 지지하고 반등해주고 있는 지금 추세에 와 있습니다.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명확히 보이고 지금 이 완만한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근에서 지금 지지 후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인텔의 1차 매수 가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자, 인텔은 2차 매수는 이 하단 라인 부근에서 이 빨간색 선 241선과 파란색 선 481선이 있는 이 가격대에서 가격으로 보자면 35달러 부근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하면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퀄컴도 어제 2%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퀄컴도 마찬가지로 이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퀄컴 또다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오게 됐을 때는 제가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 21년도 고점 라인 때까지는 큰 상승 추세 타고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퀄컴을 주봉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하락하는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추세에 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말이기도 해서 약간 비교적 간단하게 한 번씩 봐드렸습니다. 자, 제가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또 자세히 영상 올려드릴 테니 지금의 하락은 그냥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이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편안하게 주말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이번 주말도 행복한 주말 되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에는 휴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말에는 좋아요 4,000개가 한번 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또 한 번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좋아요 개수가 지금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